모두를 그때 그 시절 추억 속으로 소환시킬 영화 20세기 소녀부터 만나봅니다. 풋풋했던 고등학교 시절로 떠나보죠. 과연 내 첫사랑이 이루어졌을까? 야 김현 너 미쳤어? 심장병으로 미국에서 수술을 앞둔 친구를 찾아온 보라. 이것 보라. 누워있는 것 보라. 아니 갑자기 미국을 왜 안 가? 너 심장 수술 안 할겨? 수술이 무슨 소용이야? 심장이 없는데. 또 뭔 소리요? 나 심장을 도둑 맞았어. 그 심장 절도설의 전말은 이랬죠. 어서 오세요. 교복을 맞추러 온 한 남학생에게. 엄마 잠깐 나가셨는데요. 엄마는 잠깐 나가고 이분은 정신이 나가고. 저기 저도 치수 잴 수 있는데 잠시만요. 하지만 마음이 앞서다 그만 잘 보이고 싶은 남학생 앞에서 피부터 먼저 보인 그때 이상은 높게 이상형도 높게 피 맺힌 손가락을 심장보다 올려주는 따스함을 가진 너의 이름은 현진. 이런 멋진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떨림 느껴본 적 있니? 하지만 이분은 원래 심장이 약한 친구였고 그래서 그냥 심장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확실히 달라. 나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야. 그날 이후로 밤에 잠도 안 온다고. 다시 못 볼까 두렵고 막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 나고. 나 진짜 심각해. 그래서 수술받으러 미국 가기보다 학교를 다니겠다는 건데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걔가 우한고 교복을 맞췄다고. 우리랑 같은 학교. 근데 어떻게 가? 그리하여 님 두고 한 발짝도 못 되겠다는 친구를 위해 사랑도 지키고 심장도 지킬 묘안을 생각해냈으니 인터넷이란 신문물. 비밀번호는 영원히 친구 사이. 이걸로 뭘 어떻게? 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앞으로 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될 거야. 같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이건 뭐 우리들의 블루투스를 넘어 미국과 한국의 블루투스.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돌아와. 알았지? 그리하여 옛날 스타일로 적당히 비행기 자료 화면 써주면서 연두는 뉴욕행. 두 친구는 메일을 매일같이 주고받죠. 보라에게 미국 이모네 집 도착하자마자 메일 써. 여기 완전 신세계야. 그리고 이젠 보라가 또 하나의 신세계를 선물할 차례. 친구가 미국에서 수술받는 동안 친구의 짝남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는 그녀. 백현진이란 이름의 그 남학생은 어디서 만날까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또 넘어지지 말고. 감사합니다. 등굣길부터 서위탐이 한도 초과인 이 남학생이 바로 기억해. 그의 이름은 백현진이야. 문제의 백현진이더라. 너구나 백현진. 오호라. 그렇다면 작전 개시. 그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서 있던 높이를 바탕으로. 키는 181. 신발 사이즈는 280.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 농구까지 잘하면 이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적당히?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혹시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밤까지 쫓아다닌 결과. 그렇진 않고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이 있어. 같은 반 친구 풍은호. 럭키 아파트 304동 거주하고 등하교를 같이 해. 근데 좀 더 다가갈 방법은 없을까? 친구의 욕심은 끝이 없고 보라의 도전 욕도 끝이 없었으니 난 방송 봐. 그럼 나도 거기. 야 오디션도 있어. 방송반에 붙어야 현진을 더 알 수 있을 테니 정말 중요한 오디션. 그리하여 다음 3번 나보라. 방송반을 뿌시어뿌시어 하겠다는 각오로 투머치 준비. 네 수고하셨어요. 그 결과 자 다음 4번 백현진.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런 멋진 친구들을 위해 저는 이 오디션 기권하겠습니다. 뭐? 기권이라고? 아니 기권 노력했더니만 이거 붙어버렸다. 백현진 없는 방송반에. 누나야! 저기 우리 같은 전대 잘 지내보자. 보라는 작전을 바꿔 현진의 친구에게 접근하지만 딱히 도와줄 저기 마음 1도 없는 것 같고 결국 발로 아니 말로 뛰기 시작하죠. 현진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여보세요. 백현진 학생 부탁합니다. 네? 그런 사람 없어요.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주소지 속 백씨를 찾아 모두 전화를 거니. 백현진 학생 부탁합니다. 이 집 아니야. 이 집도 네. 아니고 저 집도 아니고 이제 남은 건 한 집. 여보세요. 백현진 학생 부탁합니다. 이번에도 꽝인가 싶던 그때 누구시죠? 찾았다! 준비된 멘트를 시작하죠. 리서치 기간 예스 올 노우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는 무엇입니까? 삐 소리가 나면 말씀해주세요. 삐 삐 소리가 너무도 육성. 토이 거짓말 같은 시간. 정말 거짓말 같은 시간일세 저거.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 삐삐 번호를 불러주세요. 자연스럽게 삐삐 번호를 알아내려는 작전은 좋았지만 삐 기계음을 뚫고 나온 인간음에 나보라? 나보라, 너보라, 이것보라, 들킬 줄 알았다 보라. 그런데 어제 너 맞지? 아닌데? 현진이 삐삐 번호 알고 싶어? 어? 백현진? 내가 왜 걔 삐삐 번호 알고 싶어? 너 맞네. 어제 전화를 받은 건 Yes or No. 현진은 No, 우노는 Yes. 너 왜 백현진도 아니면서 백현진인 척하고 막 걔네 집 전화를 막 받고 그래? 어? 난 현진이라고 한 적 없는데. 아, 그러고 보니 여보세요? 백현진 학생 부탁합니다. 누구시죠? 우노 말이 You know, 우노? 너도 알다시피 틀리진 않고. 그래서 알려줄 거야? 이렇게 된 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만 에이, 말아 말아. 어차피 알려주지도 않았군. 그런데 며칠 뒤 어? 이게 무슨 짜장면 먹다 나무젓가락 부러질 시츄에이션? 우노가 현진을 보라네 비디오 가게로 데려오지요. 얘네 친군데 가입하면 할인해주는 거지? 잠깐만. 여기 이름이랑 그 생년월일이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긴 삐삐번호 적으면 비디오나 서비스. 오우, 자연스러웠어. 그리하여 개타게 된 그 남자의 삐삐번호. 안녕하세요, 백현진입니다. 삐소리가 나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하여 미국 사는 연두가 메시지를 남겼는데 근데 현진은 혹시 보라로 오해하는 시츄에이션? 여자친구 있어? 아니.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 신문화? 완전 청순 가리면? 우노와 가까워지자 연두가 좋아할 현진의 고급 정보를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가고 싶은 학과? 연영과나 신방과. 연영과? 역시 좀 생겨서 연예인의 뜻이 있는 건가? 아니, 카메라 만지는 게 좋아서. 지금까지 본인 얘기를 한 느낌적인 느낌. 누가 너 물어봤냐? 어? 아, 백현진 말이야. 다 쓰였잖아. 놀지만 말고 너도 좀 찍어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다가 눈 대고 손. 어우, 저렇게 가르쳐주다 정 드는데요. 이게 주민, 이게 주말. 여기에 영감을 받아 제시가 21세기에 불렀죠. 줌 인, 줌 아웃. 알았어, 내가 알 수밖에 없어. 가. 망가뜨리지 마라. 이렇게 보라가 친구를 위해 현진에게 줌하고 있는 줄 전혀 모르는 운호.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내 여자 꼬셨냐? 그만해. 옥순아, 너는 가만히 있어. 너 내가 누군지 알면 그렇게 못하지. 나 본정통 불주먹 민홍기여. 감히 내 여자를 넘봐? 인기 많은 현진님께서 어느 누나의 사랑 고백을 받다 그녀의 남친에게 괜한 오해를 받았으니 누나, 미안해요. 근데 이 형은 만나지 마요. 더 좋은 남자 만나? 그럼 네가 받아줄 거야? 응. 너 방금 뭐라 그랬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누나 남친 눈이 휙가닥 돌아버리던 그때 제대로 돌아 들어오는 보라! 그리고 우노가 톡하고 쏘아올린 탄산의 맛! 그렇게 1988년도 아닌데 손에 손 잡고 도망치기 시작한 세 친구! 이러다 우정의 올림픽이 삼각관계로 전환될까 걱정된다 걱정돼! 한편 도망치느라 자신의 발이 다친 줄도 몰랐던 보라에게 우노는 붕대를 풀며 궁금했던 이야기를 풀지요. 현진이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아니거든. 그냥 관심인 거지. 그게 그거 아닌가? 완전 달라. 관심은 그냥 관심이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 심장이 간질간질한데 감질나게 맥을 끄는 맥카터. 됐어, 일어나봐. 발목은 한 번 다치면 계속 다쳐. 다음엔 주먹 써라. 간다. 그녀의 마음도 그를 향해 가고. 연두야, 나도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친구 따라 전염된 사랑의 열병. 그런데 심장만큼 상황이 요상해지죠. 백현진마저 보라에게 마음이 꽂힌 건지 나보라 타. 나보라 뒤에 타보라. 1010235 너가 나 열렬히 사모한다며. 어? 이거 이러다 우정도 사랑도 다 꼬이겠네. 21세기 소녀들이 이해 못할 그 시대 사랑법. 시대 초월, 세대 초월, 모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영화 20세기 소녀였습니다.